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깔소라고 해요. 지금 저는 언더워터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하냐? 심지어 보너스 상자를 키면 이제 거기 안에서 나무나 도구들이 나와서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는 것 같길래 보너스 상자도 추가를 안 했어요. 아무튼간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워터 세상에서 마인크래프트 깨기 Let's do this! 또 맵로딩이 느려요 지금. 블럭이 정말 많은 걸로 인식이 되나봐요. 물블럭 때문에. 뭘? 야 수영해! 지금 저기에 말들이 다 떠올랐어요. 주민도 떠올랐어요. 얘네가 물에서 살기가 좀 벅찬가 보네. 드라운드랑 재밌게 즐기고 계시네. 죽었다. 집 하나 골라 잡아. 문 닫아. 그리고 숨 쉬어. 첫 템은 문이에요. 그리고 쭉 도망갑니다. 오 지들끼리 쏘고 난리나. 뒤에서 지금 쏴요 자꾸. 와 상당히 아픈데? 침대 챙기고. 문 설치해. 난이도 뭐야? 하나씩 뜯어가지고 한 번에 다 먹으러 가죠. 그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먹어주고 다시 들어와. 와중에 하나는 놓쳤어. 세 개를 뜯었는데. 그러면은 템을 만들어야지. 막대기에다가 곡괭이. 좋아. 이걸로 벽 뜯어요 이젠. 자 곡괭이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 배 만들어. 요것도 뜯어가지고. 잠깐만 쟤 나 보면 큰일 난다. 저 이제 나가면서 먹어. 캥고 다 어째서. 잠깐만요. 날리지 마세요. 날리지 마세요. 잠깐만 저기에 지금 철골렘에 유해들이 있네요. 김치도 싹 먹어. 지금 먹을 거 김치 말고 없어. 오케이. 철 몇 개? 네 개. 아주 좋아. 와 게임 맞냐? 자 주민들이 떠오릅니다. 철골렘 형이 또 놀고 계시겠죠? 잠깐만 피라미드도 있는데? 일단 문을 뜯어요. 그리고 건초똥이로 갑니다. 난 이걸 먹어야겠어요. 자 다시 와서 제작대 챙겨주고 우리는 그리고 블럭을 캐줄 거예요. 자 문 뜯었죠? 지금부터 속도가 중요합니다. 왜냐? 우린 철골렘 근처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써. 그리고 문 설치. 내려와. 그리고 이제 얘를 때려요. 곡괭이로 때리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합니다. 잠깐만 저기서 나 때리면은 옳지. 아무튼간에 빠르게 먹어줍니다. 물론 빠르게 먹진 못해요. 편집으로는 빠르게 됨. 이제 이걸로 우리는 도끼를 만들어요. 자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숨 쉴 수 있어? 나와봐. 숨 쉴 수 있네? 오 똑똑한 놈. 근데 내 거야 여기. 아 안 되겠다. 너도 숨 쉬어야지. 자 숨 쉬라고 여기서. 얘야 아니 죄송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좀 무리를 했네요. 아 얘가 더 재밌는데? 누워있냐? 주민 하이. 여기는 골렘이 없어. 넌 수영도 못해. 계속 둥둥 떠있어야 되니까 살려는 드립니다. 들어가! 뭐해! 머리 집어넣어. 그치? 좋아요. 제발 수영이 생각보다 어렵구나. 미세 컨트롤이 깔수니까 가능하지. 제가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 바닷속에 바다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바다. 바닷속에 바다를 가는 이유는 난파선을 한번 찾아보려고요. 난파선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수중호흡이 달려있는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지금 계속 사막이랑 사바나 지역만 나와가지고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나와? 와중에 템플이랑 붙어있어. 잠깐만 근데 위에 안 떠있네? 얘네 왜 없지? 뭐야 드라운드랑 싸웠어? 사이좋게 지내야지 니네는 서로. 휩쓸기. 급류? 급류 좋지 않아? 지금 상황? 아니 이거 급류를 바를 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찐 바다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팩으로 만들어진 바다가 아니라 진짜 바다인데? 뭐야 왜 이거 루인드 포탈 저거 거품 올라오는 거 그것 때문이구나. 상자 흑여서 좋아요. 금 캘 수 있죠? 금만 좀 먹을게. 잠깐만 불청객이 나타났어. 자 금 캐고 갑시다. 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난파선. 난파선에서 제발 수중호흡이 나오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수중호흡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 게임이. 두구두구 빠! 보물지도? 아래 상자에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어메이징 맨 브로! 그 보물지도랑 철을 이만큼이나 얻어줬으니까 아니 수중호흡 없어도 될지도? 근데 이 극혐인 게 뭔지 알아요? 좀 소름 돋는 게 지도가 다 파란색이야 물이라서. 자 일단 아래에 드라운드가 점점 스폰이 되고 있으니 조심해서 내려갑시다. 오케이 요렇게 그리고 여기를 파.
숨어. 아, 그리고 이제 정확한 보물의 위치를 스캔해. 뭐야, 어디야? 잠깐만. 갈 뻔했다. 여기에 집을 만들자. 저장하자. 안 되겠다. 저장하고 찾아야겠어. 그리고 갑옷을 만들고 방패를 만들어야겠어. 아니, 드라운드 수 봤어요? 한 20마리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농담 하나도 안 하고? 일단 갑옷 다 입었고 침대 하나 뜯어왔지. 깔 수 준비 쓱 나무 좋아. 오케이, 리스폰 됐어요. 이제 싸울 시간이야. 일로와. 렉 걸려. 이러지 마. 얼른 죽어. 근데 겁나 많네. 때리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좀비 아포칼립스 아니냐? 여기에서 이렇게 갇혀 있을 시간이 없다. 얘들아, 니네 너무 많아. 아니 잠깐만, 뭐지? 와! 야, 보험을 찾지 마. 아니, 렉이 걸린 이유가 좀비 아포칼립스 때문이었네. 아니, 잡아도 계속 나오길래 뭔가 했네. 와, 징그럽다 얘들아. 야, 여기 밑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이거 이제 버려요. 도끼 내구도 봐. 도끼로 계속 내려쳤어, 칼이랑. 아, 왜 또 물 나와? 동굴도. 야, 잠깐만. 물이 가득 차 있구나. 동굴이라고 물이 없는 게 아니네. 자, Y11입니다. 자, 이제 다이얼을 켜주면 돼요. 오, 깜짝이야. 아, 용암이었구나. 철을 좀 많이 캐가지고 곡괭이를 조금 살려줘야겠네요. 이거를 싹 다 구워가지고 주게로 들고 있고, 혹시 모르니까 모루도 만들 생각을 해야겠네. 아니, 물이 좀 없으면 좋겠어, 내가 있는 곳만큼은. 드디어 물 없는 공간을 만들었어. 잠깐만, 몇 개야? 잠깐만, 좀 많은 것 같아. 야, 이거는 바로 만들어야지, 저거. 이거 만들어야지. 아, 이거지. 아, 이거 캐가지고 지옥문 만들면 되겠는데? 침대를 여기다 두고 저장하고. 자갈 구해야 돼, 자갈. 아, 잠깐만, 이런 물 들어오잖아. 아우, 그러면은 여기를 문을 달자. 이렇게 뚫어요. 그럼 물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문을 달.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모래를 굽는 겁니다. 집 아니니까 그나마 좀 꾸며준다는 느낌으로 계단도 만들어요. 계단을 이렇게 다 달아줍니다. 예. 차차. 됐다. 자, 요렇게. 얼마나 이뻐요. 자, 이제 모래가 다 구워졌어요. 모래가 싹 다 구워졌으니까 이거를 이제 요렇게 다 달아주는 겁니다. 어때요? 동굴집. 이쁘지? 그리고 이제 여기로 나가서 이제 나는 자갈을 찾으러 떠나면 되는 거야. 자갈이 있니? 없지? 그럼 또 1차골 파야지 뭐. 여기로 이제 1차골 파. 그러다 이제 자갈 나오면 자갈 챙겨가지고 부싯돌 가지고 이제 열면 돼. 자갈. 나왔다. 다이아를 조금만 더 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다이아가 3개가 있죠. 이걸로 도끼 만들고 칼 하나만 더 만들면 좋겠는데? 나왔어. 많은데? 도끼 교체하고, 삽 교체하고, 괭이 교체하고, 칼도 교체할 수 있네. 야, 빅매치. 야, 찐따들끼리 싸운다! 뭔가 오랜만에 이렇게 다이아 캐니까 다이아 세트 자체를 다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제가 원래 다이아 세트를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웬만해서 이제 잘 안 맞추는데 용 잡으러 갈 때는 오늘따라 뭔가 광질이 재밌네. 땅이 너무 고마워. 그냥 5분 정도 캤는데 다이아가 나온다. 그러면은 다이아 세트를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면서도 상당히 귀찮기 때문에 그냥 안 만들겠습니다. 야, 근데 느낌 있지 않아? 아니, 뭔가 물 세상에서 집을 이렇게 만들고 땅굴을 파서 파밍굴에다가 문을 달아줬어. 이거 뭔가 느낌이 있다. 자, 네더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엔더맨 스펀지형이네? 이러면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여기는 물이 없네. 이건 너무 좋은데? 행복 그 자체야 이건. The man's I need you, bro. 타샘. 아니 형이 타면 어떡해. 안 나오네? 야, 이건 바스 좀 찾으라는 신의 계시 같은데? 심지어 렉이 걸려서 게임 진행이 살짝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거 진짜 렉 걸려서 움직이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여줘. 바스티온이 얼른 나와줘야 될 텐데. 이거 하려면. 이야! 진짜 벌어놨어! 이거 엔더맨 안 잡길 잘했다. 잠깐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렉이 자꾸 걸린다는 거. 일단 스포너 깨고요. 잘 가? 알아서들 가네. 이거 얘 떨어뜨릴 수 있나? 안 되네. 그만 하나 버렸죠?
오케이. 요 아래는 이제 다 진압이 됐어요. 안전하게 먹자.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는 거예요, 모든 입구를. 그러면은 피글린이 나한테 올 수가 없잖아. 상자도 까고. 좋아. 오! 네드라이! 요렇게지. 예. 11개인데? 11개인데 그냥 만족하고 떠납시다. 답이 없어요. 찾았다. 와, 이 환경에서 찾네 이걸. 와우. 레전드 오브 레게노. 있다. Hey bro. Wait a minute, bro. 오케이. 화염장 터뜨렸으니까. 안 되겠어요. 렉이 넘어 걸려서 우다다 들어 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집 가자. Let's go. I'm all. 생각해보니까 아까 내도 올 때 안 했네. 까비. 지금 물 안에서 생성됐죠. 재밌네. 이쪽 방향. 터졌어. 조심해. 오늘은 진짜 아껴서 써야 돼. 제발 터지지 마. 안 터졌다. 감사합니다. 왜 또 거기 있니? 던진 거 어디 갔냐?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을까? 아이, 장난치지 마. 빨리 올라와. 수면 위로. 엔더 누나? 올라와야지. 찾았다, 내 사례. 여기 아래 애초에 있었네. 다행이다, 진짜. 진짜 눈물 날 뻔했다, 진짜. 안에도 물로 차있진 않겠지? 그러면 바로 뭐로 설치합니다. 와우. 그냥 상자 있으니까 상자 열게요. 좋은데 이건?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모자라면. 좋았다. 다행이다, 끼워져 있다 몇 개. 엔더는 멀쩡하겠지? 엔더도 이 날리면 어떻게 깨지? 멀쩡하겠지, 네더처럼. 들어갑니다. 고기 구워야죠. 안 떠지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멀쩡하구만. 들어가자. 들어가자.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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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와, 다 터져 한 번에. 빠방빵빵이야 그냥. 헛. 이건 안 되네. 야, 엔더는 내가 안 걸린다. 클린한 거 봐. 잠깐만, 이거는 저걸로 터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거리가 멀어져야 돼, 얘랑은. 그렇지. 맛있지? 화살 맛이 어때? 맛있지? 까요수가 주는 화살 데미지 냠냠. 근데 안 맞냐. 내려와. 네더라이트 검이야. 네더라이트 소드로다가 두드려 맞자. 데미지 잘 들어가요. 좋아요. 와, 벌써 이만큼 갔어. 잠깐만. 금세 오는데? 얘 계속 내려온다. 얼른 끝내라는 우리 드래곤의 배려. 진짜 지겨운 녀석. 힘들었다잉. 야무지게 경험치 쓸어주고요.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엔더 사원부터 조금 힘들었다 게임. 엔더맨 약 올려주고요. 에? 밀어줘.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와!